전남 여수시에서 2022년도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구직자들에게 희망과 도움의 시간이 됐는데요.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여수시와 여수 상공회의소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최한 2022년도 여수시 일자리 박람회가 지난 9월 28일 여수시 흥국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4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과 간접 채용을 했고 기업 채용관, 취창업 컨설팅관, 직업 채용관, 취업 지원관, 특성화 고등학교 홍보관 등 20개 관에서 27개 부수도 운영했습니다. 네,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시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마찬가지로 지역 우리 지역민과 저희 기업이 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일자리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직 희망자들은 기업 채용관에서 구인 구직 상담과 당일 즉석 면접을 받고 취창업 컨설팅에서 여수산단 공장장 협의회 인사 실무자로부터 취업 노하우를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과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부터는 다양한 창업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이제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날 박람회는 면접 성공법 특강과 미디어 콘텐츠 제작 체험, 직업 심리 검사,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이미지 컨설팅 등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도 제공해 천여 명의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